너무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딸리안 에스프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덥죠. 그래서 가스불 안 쓰고 애호박나물 간단하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애호박 이거 한 개를 이제 반잘싸게 해줄 거예요.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애호박 식감 있게 요리를 해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양파 4분의 1개 이것도 채 썰어주세요. 너무 얇지 않게 채 썰어주세요. 참 말이 애매하네요. 이렇게 다 띄워놓으시고요. 홍고추 이것도 이제 제가 실을 뺐는데 이것도 가늘게 채 썰어주시면 돼요. 이게 살짝 들어간 맛이 있는데 너무 막 그러니까 씹히는 것처럼 씹히면 좀 싫죠. 조금 넓은 접시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주세요. 식감만 있으면 정말 애호박이 맛있어요. 달짝지근하고. 근데 잘못하면 물크덩거리면 정말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감은 살아있으면서 가스불 없이 쉽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넓은 접시에다가 애호박을 쭉 이렇게 피세요. 이 한쪽에다 아까 저희가 양파 썰어놨죠? 양파도 살짝 익어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파 옆에다 놓으세요. 이거는 쉬워서 따님이 진짜 잘해 먹을 것 같아. 편안해서. 그리고 소금을 한 꼬집 해갖고 여기다가 애호박에다 살짝만 뿌려주세요. 한 꼬집 더 해갖고 이렇게 한 두 꼬집 정도 되겠네요. 살짝만 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랩을 좀 씌워주세요. 랩을 너무 꽉 씌우지 말고 그냥 헐렁하게 이렇게 씌워도 돼요. 이렇게 바람구멍 통하게. 랩 왜 씌울 것 같아요? 익으라고. 전자레인지 돌릴 거예요. 정말 살콤하게 잘 익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쑤시개나 젓갈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구멍을 좀 내주세요. 전자레인지 강으로 해놓고요. 3분만 돌려주시면 돼요. 이제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고 식감이 괜찮으면 랩을 싹 벗기시고 아 난 좀 더 물렀으면 좋겠어 하면은 랩을 더 씌워놓으면 더 익어요. 근데 저는 3분이 딱 좋더라고요. 더 뜨겁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채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받쳐 놓으세요. 지금 뜨거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채 받쳐 놓고 식혀주세요. 그러면 또 수분 생긴 거 이것도 물에 싹 빠져요. 너무 신통하죠 방법이. 식감도 너무 좋아요. 양파까지 이제 싹 잘 익었어요. 그래서 완전 식혀주세요. 이제 호박이 쉬는 동안 저희가 양념장을 만들게요. 시판용 국간장입니다. 반스푼이에요. 참치액도 반스푼 넣을 거예요. 참기름도 반스푼. 간마늘은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어주세요. 너무 간단하죠? 끝이에요. 요거는 담백하게 그리고 호박이 달큰해서 굳이 단 거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나중에 참기름만 넣으면 돼요. 깔끔한 맛에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애호박을 완전히 식은 다음에 양념을 묻혀야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완전히 다 식었어요. 이렇게 수분도 이렇게 또 빠졌죠. 여기다 아까 저희가 해놓은 양념을 넣을게요. 가른게 반스푼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채 썰어놓은 홍고추요. 저는 이제 가볍게 양념을 했는데 혹시 뭐 싱겁거나 그러면은 소금 간을 조금 하셔도 좋아요. 나물은 간 세지 않은 게 맛있죠. 너무 간단하죠. 여름에 불 없이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는 호박 반찬입니다. 식감이 살아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볶아도 이렇게 안 된다. 볶으면 이렇게 색감이 안 살아있는데. 됐어요? 맛있어 보이죠?